1파운드 가벼웠죠. 네, 117파운드를 기록했으니까. 네. 한계 체중보다는 1파운드가 가볍습니다. 네. 말씀드리는 순간 네. 우리나라의 이종훈 선수가 네. 입장하고 있습니다. 이종훈 트레이너를 앞세우고 이승훈 선수가 서서히 링으로 올라오고 있습니다. 뉴트럴 콘으로 올라오고 있는 이승훈 선수입니다. 녹색 가운을 입고 있는 이승훈 선수 양 주먹을 흔들어서 선하는 관중들에게 합례를 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이 그 네, 원판을 넘어서 네, 토나를 결정하는군요. 토나를 결정합니다. 네, 우리나라에서는 이종상 챔피언이 이제 홍코나를 점령하고 그렇죠. 네. 상대방이 이제 나머지 코나를 점령하지 않습니까? 네, 누가 올라오고 있습니다. 빈터루 네. 선수는 그 오늘 아침 개차량에서 그 실패해서 그 다시 두 번째 개차량에 통과한 그 빈터루 챔피언입니다. 이승훈 선수보다는 6살이 작은 빈터루 선수입니다. 6살이 많죠? 아, 많은. 네. 6살이 많은 빈터루 선수. 하고 네. 원정도 많이 해봤으니까 말이죠. 그렇죠. 아무리 이것이 저 이 박싱의 총보를 네, 이승훈 선수가 소개되고 있습니다. 아주 여유가 만만해. 네. 이승훈 선수에게도 그 재비동포가 꽃다발을 그 선사했습니다. 그 이승훈 선수에게 아 지금 어린이가 또 나왔어요. 한국 가시적으로 일본 어린이가 이승훈 선수에게 꽃다발을 떨어졌습니다. 볼에다가 저 입을 맞춰주는 이승훈 선수, 그 관중들에게 꽃다발을 던져줬습니다. 여인은 뭐, 아, 뱀통국 자리를 내놓게 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자기는 이제 주니어 벨다국. 그 고메스와 싸우고 싶다는 네. 그런 의사 표시를 했죠? 주니어 벨다국으로 아마 월급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피터로 선수는 붉은 벤츠를 입고 있습니다. 주심, 그, 조르단 씨, 링할법판으로 두 선수를 불러 세웠습니다. 이승훈 선수와 피터로 선수의 모습입니다. 이승훈 선수, 핀트로 선수를 날카롭게 노려보고 있습니다. 이 핀트로 선수가 지금 그 그래서 아마 제가 볼 때는 주심이 조금 그것을 지워졌으면 네. 하는 그러한 생각입니다. 자, 이제 1회전 경기 진행되겠습니다. WBC 반상금 타이틀 매치입니다. 한편인 맥도의 로켓 핀트로 선수, 도전자인 우리나라의 이승훈 선수의 경기가 벌어지겠습니다. 15회전 경기가 벌어지겠습니다. 이승훈 선수의 모습이 보이고 있습니다. 긴장된 순간입니다. 1회전 시작했습니다. 펜펜트를 입고 있는 선수가 우리나라의 이승훈 선수, 볼튼 펜트가 로펫 피터로 선수입니다. 레프트 토크까지는 이승훈입니다. 골리저 패드를 하고 있는 이승훈. 도전자 몇 개 소재 밀고 들어가고 있는 이승훈입니다. 레프트 토크까지는 이승훈입니다. 그러나 밀고 들어오고 있는 로펫 피터로 라이트 트는 이승훈입니다. 라이트 휘청했던 로펫 피터로입니다. 레프트를 계속 던지는 이승훈입니다. 왼쪽으로 소재 돌고 있습니다. 계속 왼쪽으로 돌고 있는 이승훈 선수. 이승훈, 레프트 라이트 치고 들어왔던 이승훈. 그러나 레프트에 퍼치는 피터로, 레프트 치는 피터로입니다. 레프트를 계속 사용하는 이승훈입니다. 왼쪽으로 돌고 있습니다. 레프트 치는 이승훈 계속 다가서고 있는 핀터루입니다. 날카로운 눈매를 하고 다가서고 있는 핀터루 선수. 왼쪽으로 레프트 라이트 치는 이승훈. 레프트 치는 이승훈 다가서고 있는 핀터루. 레프트 치는 이승훈입니다. 1회전 경기 진행되고 있습니다. 나는 짜장밥, 나도 짜장밥, 나는 짜장면. 상대방이 레프트 잽을 내놓는 순간에 자기가 먼저 내놔야 됩니다. 네. 그래야만 상대방의 레프트 잽을 견제할 수가 있는 거죠. 네. 2회도 시작했습니다. KBS 제1텔레비전과 제2라디오로 통해서 전국에 직접 유성 중계방송 해드리고 있습니다. 생방송으로 직접 중계방송 해드리고 있습니다. 2회전 경기 진행되고 있습니다. WBC 반상금 타이틀 매치입니다. 한편인 핀트로 선수와 도전자인 이승훈 선수의 경기입니다. 핀트로 2회전에선 약간 적극적으로 밀고 나오고 있습니다. 랩트를 계속 던지는 핀트로입니다. 랩트를 계속 던지는 핀트로 이승훈 선수 랩트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왼쪽으로 돌고 있는 이승훈 라이터 터치는 핀트로입니다. 핀트로 계속해서 접근전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다가오고 있는 핀트로입니다. 라이트 스트레이트. 네, 이번에 라이트 스트레이트 이승훈 크림이 뛰었습니다. 와투 어디 공격하는 이승훈입니다. 다가오는 이승훈 와투 스트레이트 크림이 랩트 아파트는 이승훈이어서 랩트 라이트 그러나 살짝 빠져나가는 핀트로입니다. 핀트로의 공격을 계속 받다가 적극적인 공세로 나오고 있는 이승훈 선수입니다. 다가오고 있습니다. 라이트 크림이었으니 이승훈이었습니다. 너무 역시네요. 강력하게 밀고 나오는 이승훈 선수입니다. 주춤하는 핀트로입니다. 다시 나가서 보이는 핀트로입니다. 랩트 던지는 핀트로 살짝 왼쪽으로 돌고 있는 이승훈입니다. 2회전 경기 진행하고 있습니다. 러브 공격하는 핀트로 살짝 빠져나가는 이승훈 다시 잡았습니다.
왼쪽으로 돌고 있는 이승훈, 힌트를 크는 이승훈입니다. 우측 손자세 힌터로 다시 라이트 치는 이승훈, 욕심을 부리는 듯 이승훈, 머리 공격하는 이승훈입니다. 머리맡에 섰습니다. 다시 살짝 떨어져 나오는 이승훈, 레프트 치는 힌터로입니다. 2회전 경기에 진행되고 있습니다. 왼쪽으로 돌고 있는 이승훈, 선수의 다가서고 있는 힌터로 라이트 치는 힌터로 완투 들어가는 이승훈, 프리랜서 강력하게 밀고 있는 이승훈입니다. 이승훈 2회에서 잘 싸우고 있습니다. 완투 치는 이승훈, 이승훈 아주 2회에서 잘 싸우고 있습니다. 레프트 선수는 핀터로입니다. 레프트 호로 치는 이승훈, 라이트 치는 핀터로, 그러나 라이트로 사는 이승훈이었습니다. 2회전 끝났습니다. 여기는 로스앤젤레스 올림픽인데 체육관입니다. 낙타표 신경통 근육통 류마티즘 낙타표 레오파스 평생을 가라앉히고 피로를 풀어드립니다. 낙타표 레오파스 꿈꿈한 에일파스도 있습니다. 우리 아이 예쁜 꿈길에 강렬한 모터가 있습니다. 부드러운 밍크의 강성, 뛰어난 보온성은 여러분을 포근한 꿈길로 초대합니다. 가볍고 따스한 미미랑 모터, 더욱 폭이 넓어지고 우아한 한일 핫섬의 입체 밍크. 레프트 훅을 휘두르는데 네. 그 포인트가 조금 높은 것 같아요. 네. 상대방이 치다갔기 때문에 때리는 그 휘두르는 각도를 조금 줄였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WBC 반타급 타이틀 매치 챔피언인 루페티토르 선수와 선수자인 우리나라의 이승훈 선수와의 경기를 이곳 로스앤젤레스 올림픽 실내 체육관으로부터 KBS 제1테레비전과 제2라디오를 통해서 인공위성으로 직접 중계방송 해드리고 있습니다. 위성 중계방송 해드리고 있습니다. 해드리고 있습니다. 레프트는 이승훈, 왼쪽을 돌려서 레프트를 계속 던지는 이승훈입니다. 라이트 치는 핀터로입니다. 라이트 치고 들어오는 핀터로 아파 약간 잡았습니다. 레프트를 레프트 라이트 레프트 치는 이승훈 아래가면서 왼쪽으로 빠져나왔습니다. 그러나 레프트 아파 치는 핀터로입니다. 네, 스트레이트가 계속 네. 나가요. 네, 레프트 치는 핀터로 레프트를 계속 배우는 이승훈입니다. 아, 이승훈이 레프트를 계속 배용하네요. 네, 레프트를 저렇게 훈련해서는 안 돼요. 계속 밀고 들어가고 있는 핀터로입니다. 로프를 들고 있는 이승훈 밀고 들어가고 있는 핀터로입니다. 레프트를 가지는 핀터로 관중들 열광하기 시작했습니다. 따라서고 있는 핀터로 레프트를 계속 배용하는 이승훈 완투 배용하는 이승훈 얻어맞았습니다. 3회에서 완투 스트레이트를 배용하는 이승훈 계속 따라서고 있는 루페 핀터로 레프트를 쿡쿡 던지는 핀터로입니다. 왼쪽으로 돌고 있는 이승훈 레프트를 계속 배용하는 이승훈 아, 이 레프트를 너무 많이 배용합니다. 레프트 잽을 견제하지 못하니까 네 속수무책입니다. 네 다시 왼쪽으로 돌고 있습니다. 레프트 던지는 이승훈입니다. 이승훈 구멍이 나가지 않습니다. 다시 나가서고 있는 핀터로 레프트 라이트 아파 이승훈 완투 치는 이승훈 그러나 그러고 위를 사격했습니다. 접근전을 하면 불리할 거예요. 네. 다시 레프트 던지는 핀터로입니다. 왼쪽으로 걸고 있는 이승훈입니다. 3회 전경기 경기에 끝났습니다. 여기는 로스앤젤레스 올림픽 실내 체육관입니다. 세트를 증정합니다. 기간은 5월 28일부터 2월 10일까지 3회에서는 네, 3회전에서는 이승훈 선수가 상당히 몰렸어요. 네. 그래서 조금 더 불길한 생각이 드는데 네. 아마 레프트 잽을 첫째는 레프트 잽을 견제해야 됩니다. 네. 지금도 계속해서 레프트 잽을 견제하지 못하지 않습니까? 네. 그리고 맥동사는 핀터로 계속해서 그린저 회전하고 있습니다. 라이트 믿지 못하는 이승훈 그러나 카바가 좋은 핀터로 선수입니다. 레프트를 계속 던지는 이승훈입니다. 더블 번지도 했던 이승훈입니다. 계속 코너나 로프 쪽으로 몰고 있는 핀터로 선수입니다. 그러나 완투 치고 나오는 핀터로 이승훈이었습니다. 라이트 치는 이승훈, 레프트 치는 이승훈 왼쪽으로 돌고 있습니다. 이승훈의 스트레이트는 맞기 시작해요. 네, 레프트 던지는 이승훈입니다. 계속 다가서 있는 핀터로 라이트 치는 핀터로 그러나 카우게이트 치는 이승훈이었습니다. 먼저 공격하는 핀터로 이렇게 공격을 하셨습니다. 네, 다시 나가서 있는 핀터로입니다. 왼쪽으로 돌고 있는 이승훈 라이트 파치는 핀터로 왼쪽으로 라이트 후 올라가는 이승훈이었습니다. 로프를 들고 있는 이승훈 계속 다가서 있는 핀터로 레프트 허용하는 이승훈입니다. 왼쪽으로 돌고 있는 안투 올라가는 이승훈입니다. 안투 세트 로프를 들고 있는 이승훈 레프트 치는 이승훈 그러나 레프트 응사는 핀터로 4회전 경기에 진행되고 있습니다. 4회전 시간은 남지 않았습니다. 안투 치는 이승훈 레프트 파치 라이트 파치는 이승훈 레프트 치는 이승훈입니다. 밀고 나오는 이승훈입니다. 완투 치는 이승훈 시간은 남지 않았습니다. 머리 공격하는 이승훈 공을 이어서 4회전 경기 끝났습니다. 여기는 로스앤젤레스 올림픽 실내 체육관입니다.
깨끗하고 조그만 수박이시잖아. 깨끗한 클럽의 냉장고야. 신형 냉장고군요. 82년 전자등이야. 그래요, 오빠. 로얄 완투제로 냉장고. 지금으로 봐서는 아무래도 그 빈털 선수가 한 수 위에 있기 때문에 네. 이승훈의 입장에서는 기습적인 공격으로서 상대방을 이제 그 당황하게 만들고 네. 미스브로우를 유도를 해야 될 텐데 네. 그러면서 이제 체력전을 벌여야 될 텐데 말이죠. 네. 지금으로서는 그 아주 전망이 좋지가 않습니다. 네. 경기가 잘 풀리고 있습니다. 네. 5회전 경기 진행하고 있습니다. WBC 판타지 타이틀 매치 잡혀진 멕시코의 핀털 선수와 도전자 우리나라의 이승훈 선수의 경기입니다. 흰 패스를 입고 있는 선수가 도전자 우리나라의 이승훈 붉은 패스가 챔피언 핀터로입니다. 레프트를 계속 던지고 있는 핀터로입니다. 레프트 라이트 치는 핀터로 5회전 경기 진행하고 있습니다. 레프트 던지는 핀터로입니다. 레프트 치는 이승훈입니다. 이승훈도 받아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레프트 라이트 클리어했습니다. 네, 이승훈의 클리어했어요. 와투 치는 이승훈 이승훈 비고 있습니다. 약간 뒤뚱거리는 핀터로 그가 높아집니다. 와투 치는 이승훈입니다. 이승훈 다시 라이트 크게 치고 있습니다. 레프트 응사는 핀터로입니다. 라이트 크게 휴식했던 이승훈 선수입니다. 그러나 랩트 운사하고 들어오고 있는 핀터로입니다. 다시 랩트 치는 핀터로입니다. 랩트 던져서 접근 연습을 하고 있는 핀터로 머리 공격하는 핀터로입니다. 다시 랩트 치는 핀터로 한도판에서 맞았습니다. 랩트 던지는 핀터로입니다. 랩트를 계속 허용하는 이승훈입니다. 랩트를 계속 허용하고 있는 이승훈 선수입니다. 다시 왼쪽으로 빠져나오고 있는 이승훈 계속 접근 연습을 하고 있는 핀터로입니다. 계속해서 레프트를 활용하는 이승훈. 레프트를 너무 많이 맞는 이승훈 선수입니다. 다시 완투 라이트 치는 이승훈. 완투 치는 이승훈. 라이트 레프트 라이트 앞 치는 이승훈입니다. 라이트 믿지 못했습니다. 레프트 라이트 치는 이승훈. 밀고 가는 이승훈이었습니다. 이승훈의 역습. 그러나 레프트로 맞서는 핀터로입니다. 다시 왼쪽으로 가겠습니다. 한복판에서 맞섰습니다. 레프트를 계속 새로 교환하고 있습니다. 레프트를 교환하는 핀터로 선수와 이승훈 선수의 경기입니다. 밀고 들어오고 있는 이승훈입니다. 라이트 치는 이승훈, 다시 나가서는 김서로 상태를 많이 움직이는 이승훈 선수입니다. 랩트 던지는 이승훈입니다. 랩트로 김서로 선수의 공격을 잡고 돌아돌고 있는 이승훈 선수입니다. 이승훈 선수 얼굴에 붉은빛이 시작했습니다. 랩트 던지는 이승훈, 그러나 랩트로 계속 던지고 있습니다. 랩트 더블타치 이승훈, 랩트 던지는 이승훈, 어디 공격하는 이승훈, 랩트 치는 랩트 라이트 치는 이승훈, 프리넥트 라이트 끄고 라이트 다운 빈터로 이승훈이 다운 이승훈 파이팅 다시 일어나는 빈터로 5회에서 다운을 따서 이승훈 선수입니다. 깨끗한 다운이었고요. 이승훈 선수 예 머리를 가격한다고 지금 네. 수정을 부리고 있습니다. 다시 맞서고 있습니다. 이승훈 5회에서 다운을 따서 와투 치는 이승훈 여기서 수정을 해야 돼요. 네, 이승훈 다가서고 있습니다. 와투 치는 이승훈 와투 이승훈 밀고 돌아가는 이승훈입니다. 약간 육두만 핀터로 양국으로 응수하고 있는 핀터로입니다. 핀터로 흘려서 시간이 후퇴를 해줍니다. 안타깝습니다. 여기는 로선젤에서 올림픽 신대 대회관입니다. 티셔츠 점력 콤비 복장의 자유시 5회에서는 아주 기분 좋은 다운을 뺏었습니다. 네, 그것이 2분 50초 대 이제 스트레이트가 작용했는데요. 네. 그것이 아마 20초가량만 빨라서도 네. 승부를 한번 볼만한 그렇죠. 그런 좋은 찬스였습니다. 네. 다시 6회에서 맞섰습니다. WBC 판타지 타이틀 매치 작가인 힌터로 선수와 소녀제인 우리나라의 이승훈 선수의 경기입니다. 5회에서 다운을 뺏은 이승훈 선수가 잘 다운을 했습니다. 그러나 강력하게 나오고 있는 힌터로 선수입니다. 핀터로 계속해서 강력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많은 팬들은 핀터로 선수를 응원하고 있습니다. 멕시코 팬들은 핀터로 선수를 응원하고 있습니다. 랩스 아파치면서 접근전을 시도했던 핀터로입니다. 완투 치는 핀터로 강력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이승훈 선수가 맞았습니다. 왼쪽으로 빠져나오는 이승훈 계속해서 다가서고 있는 핀터로입니다. 랩스 던지면서 접근전을 시도하고 있는 핀터로 랩스 라이트 아파치는 이승훈입니다. 왼쪽으로 돌고 있습니다. 랩스 허용하는 이승훈 계속해서 왼쪽으로 돌면서 완투 치는 핀터로입니다. 5회 랩트 치고 나오는 핀터로 얻어맞는 이승훈이었습니다. 그러나 받아치는 이승훈 랩트 완투 치는 이승훈 밀고 들어오는 핀터로 랩타파 치는 핀터로 랩타파 얻어맞는 이승훈이었습니다. 랩타파를 잘 치는 핀터로 선수입니다. 라이트 치는 이승훈입니다.
라이트 이승훈, 크리레터 라이트 파치는 이승훈, 밀고 들어오는 비토르, 레프트 치는 이승훈입니다. 라이트는 확정습니다. 다시 밀고 들어오는 이승훈입니다. 레프트 치는 이승훈, 머리 공격하는 이승훈입니다. 이승훈의 공격이 커지면은 주춤거리는 빈터로, 완투치는 빈터로 빠져나가는 이종훈, 다시 랩타파, 라이타파, 랩터호, 랩터치는 이 빈터로, 로브로 등록하는 이종훈, 완투치는 빈터로입니다. 계속 가능성 있는 벽에 석분장을 지휘하고 있는 빈터로입니다. 랩터치는 빈터로, 계속 밀고 들어오고 있는 완투치는 빈터로, 얻어맞는 이종훈이었습니다. 로브로 등록하는 이종훈, 로브로 등록하는 이종훈입니다. 이종훈 로브로 등록하고 있습니다. 레프트 치는 핀터로, 레프트 라이트 치는 이승훈, 와이프 치는 이승훈입니다. 와이프 야후 휘두르는 이승훈, 그러나 로우 휘두르면서 들어오고 있는 핀터로입니다. 레프트 받아 치는 이승훈, 레프트 치는 이승훈, 레프트 치는 핀터로, 레프트로 응수하겠습니다. 라이트 치는 핀터로입니다. 빠져나가는 이승훈, 와이프 휘두르는 핀터로, 시간을 말하지 않았습니다. 레프트 치는 핀터로, 핀터 내 레프트를 너무 많이 허용하는 이승훈 선수입니다. 안타깝습니다. 라이트 치는 이승훈이었습니다. 이승훈 카운터를 걸고 있습니다. 완투 스트레이트 쳤던 이승훈입니다. 라이트 우치는 핀터로, 랩트는 크게 어쩌습니다. 라이트 치는 핀터로, 앞바닥 치는 이승훈 호흡 울려서 이렇게 경기 끝났습니다. 여기는 로스앤젤레스 올림픽 실내 체육관입니다. 우리를 넘어고 유효사거리에 자기 몸을 던져주면 안 되겠어요. 네. 상대방의 반타에 계속해서 걸리고 있습니다. 네, 7회전 경기에 진행되고 있습니다. WBC 벤탐급 타이틀 매치 챔피언인 핀터로 선수와 도전자인 우리나라의 이승훈 선수의 경기입니다. 5회에서 다운을 빼앗았던 이승훈 선수 지금 7회전에서 맞서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집요하게 적분전을 시도하고 있는 핀터로 선수입니다. 랩트를 계속 던지는 핀터로입니다. 핀터로 이승훈입니다. 냉한도판입니다. 랩트 던지는 이승훈, 라이터 파치는 이승훈, 만투 치는 이승훈, 냉한도판입니다. 다시 랩트를 계속 던지는 이승훈입니다. 이승훈의 공격이 있으면 핀터로는 주먹이 나오지 않습니다. 완투 치는 스트레이트, 네, 이승훈 아주 강력했어요. 완투 스트레이트 크림지였습니다. 이승훈 스트레이트를 많이 던졌다는 마음이 간절합니다. 다시 왼쪽으로 돌고 있는 이승훈, 랩트 던지면서 적분전 시도하고 있는 핀터로입니다. 랩트 멀리 돌고 있는 이승훈입니다. 살짝 빠져나가는 이승훈, 라이트 치는 핀터로입니다. 다시 랩트 치는 핀터로, 완투 치는 핀터로, 머리 공격하는 이승훈, 완투 이승훈, 완투 치고 있습니다. 이승훈 양 후골 휘둘러서 왔었습니다. 랩트 치는 이승훈입니다. 다시 랩트 홈가는 핀터로, 랩트 계속 훅훅 던지는 이승훈입니다. 랩트 라이트 흩치는 이승훈, 머리공으로 빠져나가는 핀터로였습니다. 왼쪽으로 던지는 이승훈, 완투 치는 핀터로입니다. 핀터로 돌린 곁에 들어오고 있습니다. 계속 돌린 곁에 들어오고 있는 핀터로, 다가서는 핀터로, 왼쪽으로 던지는 이승훈 선수입니다. 왼쪽으로 공중으로 돌고 있는 이승훈, 랩트 던지는 핀터로, 라이트 치는 랩트 치는 핀터로입니다. 핀터로 랩트를 타는 이승훈, 라이트 치는 핀터로, 그러나 랩트 홈타는 이승훈입니다. 랩트 치는 핀터로, 랩트 속속 던지는 핀터로입니다. 다시 롭쪽으로 등지고 있는 이승훈입니다. 빠져나와요. 핀터로 빠져나와야 되는데 빠져나오지 못하고 있는 이승훈입니다. 와트 치는 핀터로 계속해서 공격을 하고 있습니다. 이승훈 치는 많이 올리고 있습니다. 러브로 등지고서 빠져나오지 못하는 이승훈입니다. 라이트 치는 핀터로 약간 드롭 상태 이승훈, 그러나 랩트 던지면서 왼쪽으로 나오고 있는 이승훈입니다. 완투 치고나오는 핀터로 이승훈 너무 많이 허용하고 있습니다. 완투 치는 이승훈, 이승훈 랩터고 그러나 완투로 우수하는 핀터로입니다. 7회전 경기에 끝났습니다. 여기는 로스앤젤레스 올림픽 실내 체육관입니다. 선수처럼 말이죠. 구글 번민으로 하는 선수에게 갇히면은 일단은 손해를 보게 됐습니다. 이승훈 선수가 카운터를 노리기 위해서 말이죠. 네. 로프를 뒤에지게 되면 네. 상대방이 아파도 있고 이제 스트레이트, 짧은 스트레이트도 있는 선수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선은 이승훈 머리 맞대고 있습니다. 머리 맞대고 있는 이승훈입니다. 다시 빠져나오고 있습니다. 랩트 치는 핀터로, 랩트 치는 이승훈, 라이트 크게 어쩌습니다. 그러나 랩터 파치는 핀터로입니다. 랩트 치는 이승훈입니다. 랩터를 계속 던지는 이승훈, 이승훈 선수는 거기서 출만 올리고 있습니다. 랩트 속속 던지는 이승훈입니다. 그러나 랩트 홈타는 핀터로입니다. 프리마세판으로 나오고 있는 이승훈은 와이트 치는 이승훈 약간 짧았습니다. 그러나 러브 휘두르는 핀터로입니다. 양국을 휘두르는 핀터로, 머리와 계속 그렇게 하는 핀터로, 랩트를 계속 던지는 핀터로 선수입니다. 랩트 계속 허용하는 이승훈, 라이트 치는 핀터로, 완투 흘러가는 이승훈입니다. 이승훈 너무 많이 맞습니다. 머리 공격하는 핀터로, 러브로 던지고 있는 이승훈입니다. 와이트 치는 핀터로, 랩트 후골 강력하게 날리고 있는 핀터로 선수, 랩트 치는 이승훈 치면서 빠져나갔습니다. 라이트 스트레이트, 이승훈 라이트 스트레이트였습니다. 이승훈의 스트레이트가 커지지 않습니다. 완투 치는 이승훈,
찬스를 엿보고 있는 피스토로 8회전 경기에 진행되고 있습니다. 리드 돌아가는 이승훈 머리를 맞췄습니다. 랩터 이승훈 피스토로 선수도 약간 지친 기색이 보이고 있습니다. 랩터 라이트 키는 이승훈이었습니다. 랩터 라이트 크게 합쳤습니다. 이승훈 크게 합치는 이승훈이었습니다. 타이밍 맞추지 못했습니다. 랩터 키는 피스토로입니다. 머리 공격하는 피스토로입니다. 피스토로 랩터를 계속 던지고 있는 피스토로 선수입니다. 노다만은 이승훈 브로크로 들고 있습니다. 완투를 허용하고 있는 이승훈 파벌을 하고 빠져나왔습니다. 다시 빠져나오는 이승훈 계속해서 밀고 들어오는 피스토로입니다. 다시 완투 치는 피스토로 접근전에 능한 피스토로 선수입니다. 레스를 계속 푹푹 던집니다. 레스를 너무 많이 허용하는 이승훈 선수입니다. 이승훈 선수 얼굴이 많이 일그러졌습니다. 완투 들어오는 피스토로 레스 던지는 완투 치는 이승훈 이승훈 타력은 나오고 있습니다. 레스트라이트 던지는 핀토로입니다. 시간은 남지 않았습니다. 8회전 시간 꼭 눌려서 8회전 경기 끝났습니다. 여기는 로스앤젤레스 올림픽 칠레 체육관입니다. 키파 우리 집 탈수인데 홈 키파가 아주 새로워졌어요. 향기 좋은데? 허기 냄새를 말끔히 없앤 고급 탈수인데 홈 키파 에어젤 바퀴벌레인 홈 키파 엑센 우리 집은 홈 키파 가정 동화 양형 네. 지금 봐서는 말이죠. 네. 승부는 어떻든지 간에 네. 이승훈 선수가 정상 궤도를 달지 못한 것만은 분명한 것 같습니다. 네. 소위 그 풀 가발임을 대면서 말이죠. 네. 상대방을 이제 카운터를 노리기 위해서 네. 너무 그 미치는 장사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중회전에서 맞섰습니다. WBC 반타급 타이틀 매치 챔피언인 우리나라의 멕시코의 로페 핀트로 선수와 도전자인 우리나라의 이승훈 선수의 경기입니다. 이승훈 선수입니다. 다시 다가서는 이승훈 랩트 같이 교환했습니다. 다시 라이트 던지는 이승훈 랩트 치는 이승훈 빠져나오는 이승훈입니다. 가우로 돌면서 빠져나오는 이승훈 그러나 랩트를 던지는 핀터로 랩트를 잘 던지고 있습니다. 랩트를 위로 올려치는 핀터로 선수입니다. 랩 한복판으로 빠져나오는 이승훈입니다. 밀고 나오는 이승훈 와투 치는 핀터로 다시 랩타 팔을 허용하는 이승훈이었습니다. 랩타 팔을 계속 허용하는 이승훈 선수 이승훈 밀고 들어가는 이승훈입니다. 공격하는 이승훈 그러나 양폭 맞지 못하는 이승훈입니다. 살짝살짝 피하는 핀토로입니다. 라이트 짧은 이승훈이었습니다. 랩트 던지는 핀토로 완투 치는 핀토로 의름하는 이승훈 랩트 의름하는 이승훈이 왼쪽으로 돌고 있습니다. 랩트 버디 공격하는 핀토로입니다. 랩트 아파 계속 공격하는 핀토로 랩트를 크게 치는 핀토로 당선하는 이승훈 완투 의름하는 이승훈이었습니다. 완투 스트레이트 허용하는 이승훈, 레스를 던지는 이승훈입니다. 이승훈의 주먹이 잘 나오지 않습니다. 다시 밀고 들어오고 있는 핀토로 선수입니다. 완투 치는 핀토로, 이승훈 피를 많이 열리고 있습니다. 거기서 피를 많이 열리는 이승훈, 레스 던지는 핀토로입니다. 그러나 끈질기게 버티고 있는 이승훈 선수입니다. 정신력으로 버티고 있는 이승훈 선수, 라이트 파치는 핀토로, 레스 치는 이승훈입니다. 냉한독하니까 완투 치는 핀토로, 그러나 레스 훔치는 핀토로, 다시 왼쪽으로 돌고 있는 이승훈, 레스 아파 버디으로 아래 위를 가격하는 핀토로입니다. 완투, 양, 완투 스트레이트, 랩트 아파, 랩트 홈, 계속 완투로 공격해 들어오는 핀토로입니다. 아래 위 가격을 잘하고 있는 핀토로, 이승훈 선수 로프로 던지고 계속해서 버티고 있습니다. 가발에 먼저 센터 버텼던 이승훈 선수 소수의 빈부를 하고 있습니다. 랩트 던지는 핀토로 선수입니다. 랩트 던지는 핀토로, 랩트 치는 핀토로였습니다. 랩트 던지는 핀토로, 핀토로 완투. 그러나 라이트 치는 이승훈이었습니다. 랩트 라이트 치고 나오는 이승훈 머리 공격하는 핀토로 라이트 아파치는 이승훈 완투 치는 이승훈 완투 이승훈의 크레딧이었습니다. 그러나 공문에서 9회전 경기 끝났습니다. 여기는 로스앤젤레스 올림픽 실내 체육관입니다. 아마 경기를 뒤집는다는 것은 상당히 어려울 것 같고 네. 지금처럼 욕부족하다고 그래가지고 네. 막 나간다든가 네. 게임을 버려서는 안 돼요. 그렇죠. 최선을 다해야 되는데 5개는 그 좋은 그 스트레이트 카운터로 다 다운까지 네, 역시 그 스트레이트의 카운터가 있으니까 네. 한 방을 잘 맞춰보겠다는 네. 그런 집념을 가지고 살아야 됩니다. WBC 반상급 파이팅 매치 챔피언인 핀토로 선수와 선수자인 이승훈 선수의 경기 10회전 경기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랩트로 너무 사용하는 이승훈 선수입니다. 다시 다가서는 핀토로 랩트 던지는 핀토로 완투 치는 핀토로 롬으로 등고 있는 이승훈 머리 공격하는 핀토로 아래위 공격을 잘하고 있는 핀토로입니다. 그러나 랩트 공격하는 이승훈입니다. 핀토로 선수도 이승훈 선수의 카운터를
들어오는 것이 마음 놓고는 들어오지 못하고 있습니다. 김철 선수도 12점 소진이 됐어요. 네, 많이 지쳤어요. 네. 이승훈 레데쉬 그리고 들어가고는 이승훈 프레데터 그러나 맞받아치는 김철호입니다. 네. 날카파치는 이승훈 제동이 네, 걸린 김철호입니다. 네. 제동이 걸린 김철호 레프트 던지는 김철호입니다. 김철호 선수도 필요한 지책을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레프트 던지는 김철호입니다. 왼쪽으로 열고는 이승훈입니다. 레프트 던지는 레프트 앞판을 연타를 치는 김철호 얻어맞는 이승훈입니다. 로프로 던지고 빠져나가지 않는 이승훈입니다. 계속 로프로 던지고 있습니다. 저렇게 로프로 던지고 있으면 위험한 이승훈입니다. 어디서 네, 이승훈입니다. 빠져나가고 있습니다. 원투 계속 밀고 들어가고 있는 김철호입니다. 시간 약 50회초 남고 있습니다. 레프트 던지는 김철호 로프로 던지고 빠져나오자는 이승훈 다시 빠져나왔습니다. 그러나 집요하게 달려먹고 있는 김철호 선수입니다. 챔피언 김철호 집요하게 달려먹고 있습니다. 왼쪽 다시 원투 치는 김철호 그러나 레프트를 뻗는 이승훈입니다. 레프트는 토크 던지는 이승훈 밀고 나오고 있습니다. 원투 치는 이승훈의 역습이었습니다. 원투 라이트 롱코 터치는 이승훈 레프트 아파치는 이승훈 라이트 치는 이승훈 라이트 아파치는 이승훈 레프트 치는 이승훈 레프트 치는 이승훈 그러나 레프트 라이트 응사는 김철호 맞서고 있는 김철호 어디 공격했던 이승훈입니다. 레프트 치는 이승훈입니다. 공 울려서 10회전 경기 끝났습니다. 11회전 공 울려서 시작됐습니다. WBC 반타선 타이틀 매치 챔피언인 로페 킨토로 선수와 선전자인 우리나라의 이승훈 선수의 경기입니다. 완투 치고 나오는 로페 킨토로 약간 1분 쉬는 동안에 퇴장한 듯 로페 킨토로가 공격을 하고 있습니다. 장소는 로페 킨토로 나이트 치는 로페 킨토로 레프트 던지는 로페 킨토로 백스로 피하고 있는 이승훈 선수입니다. 왼쪽으로 걸고 있습니다. 왼쪽 오른쪽으로 걸고 있는 이승훈입니다. 로프로 나시 던지는 이승훈입니다. 카운터를 노리는 이승훈입니다. 버디 공격하는 김철호 레프트를 잘 던지는 김철호입니다. 완투 치고 들어오는 김철호입니다. 11회전 경기 진행되고 있습니다. 양 공을 기울여서 들어오고 있는 로페 킨토로 완투 우동하는 이승훈이었습니다. 더 큰 걸 허용하는 이승훈 다시 완투 강력하게 나오고 있는 김철호 강력하게 밀어붙이고 있습니다. 완투 스트레이트 이승훈 날타빠치는 이승훈 경기를 중단시켰습니다. 아, 지금 1경 이런 중단 시켰습니다. 네. 이승훈 선수가 데미지를 줬다기보다는 네. 그 이상 경기를 역전시킬 수가 없는 거예요. 네. 자, 그런데 이거 이승훈 대가축에서는 그 항의를 좀 했습니다. 네. 지금 경기를 너무 빨리 중단시키는 것이 아니냐. 네. 해가지고 항의를 하는데 네. 그러한 상태가 제가 볼 때는 끝까지 계속되는 상태가 되지 않겠습니까? 네, 44초만에 PK로 패를 당했습니다. 이. 느린 동작으로 나오는군요. 이승훈 선수가 5회에서 아주 카운터를 맞췄을 때 네, 너무 맞았어요. 네, 너무 많이 맞았고 카운터 맞췄을 때 시간이 조금만 더 있었더라면 경기가 끝나지 않았을까 하는 그런 그 아쉬운 네. 생각도 있습니다. 지금까지 보더라도 그 링의 사고가 많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아마 주심이 네. 조금 아마 저희가 볼 때는 조금 빨리 그 경기를 중단시키지 않았느냐 네. 하는 오해도 살만합니다만은 제가 볼 때는 아마 적당한 때 경기를 중단시킨 것 같아요. 김철 선수가 경기 중반에 약해지는 그렇죠. 그런 경향이 많았습니다. 네. 그래서 아마 이승훈 선수의 입장에서는 네. 경기 중반에서 한번 승부를 걸어보려는 네. 그런 또 작전도 한 번쯤 생각을 할 수 있겠는데 그렇죠. 그 로페 킨토로 선수의 그 레프트를 너무 허용을 했다. 네. 역시 그 레프트 폭이라든가 레프트 아파 네. 같은 것은 아주 뭐 좋은 분치가 아니었습니다. 네. 최선을 다해서 끝까지 잘 버텨서 싸웠는데 네. 결국 역부족이었습니다. 네, 아직 그 나이도 있고 네. 또 지금까지 뭐 24번밖에 싸운 경력이 없으니까 네. 오늘 경기는 이승훈의 입장에서는 최선을 다한 그런 경기였던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저는 아마 자기로서는 최선을 다한 경기일 거예요. 네. 그 레프트만 제동을 걸었더라면은 경기는 더 양상이 달라지지 않았을까 하는 그런 것에 가서 있었는데 핀털과의 경기는 역전시킬 수 있는 그런 사실 지적은 없겠는데 네, 아, 정말 안타깝습니다. 최선을 다한 이승훈 선수 11회에서 그 물러나고 말았습니다. 세계 정상에 도전했던 이승훈 선수 WBC 판타급에 도전했던 이승훈 선수는 이제